내가 자신 있는데. 네. 사실 이거 야구 나는 야구를 뭐 1000번이나 승리하고도 그는 야구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그 어려운 야구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풀어나가는 사람은 김응용 그 자신이다. 2008년도부터 그 해태 팀을 맡아가지고 지금 98년도까지 오는 가운데서의 그 천승, 한 팀에서 천승이라는 의미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 기록은 1982년 말 해태 타이거즈의 감독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는 우선 스케일 큰 야구를 구사했다. 과감하고 저돌적이며 한번 집중하면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해태 타이거즈가 된 것이다. MBC하고 막 삼성이 좀 어려운 상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데뷔 첫 해 30승째를 거머쥐며 83년도 전기우승팀으로 해태를 올려놨다. 전기우승의 여세를 몰아 아예 83년도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이끌면서 역량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내가 하나 그 딴 팀보다 더 열광적인 그 우리 해태를 응원하는 그 야구 팬들의 그 열성적인 정말 미칠 정도로 그 응원 그게 아니면 우리가 우승하지 못했지 않냐. 이후 해태 타이거즈는 화려한 플레이로 수많은 팬을 거느린 스타 군단이 되었다. 86, 87, 88년도 한국 시리즈 3연패. 스윙 나오십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해태 타이거즈가 빅리그스에게 4-1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는 데뷔 6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4번이나 우승으로 이끌면서 최고의 감독으로 불리게 된다. 이번 개선 강한 선수들을 잘 어떤 어떻게 다독거리고 뭐 어떤 그래서 아무 뭐 잡아먹고 밀사불란하게 그 팀을 통솔하는 방법에서 아주 뭐 훌륭하고 감독의 최대 자질은 바로 통솔력. 그 점에서 김응용은 빼어난 감독이다. 무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통솔력으로 연전연승 무적 함대를 이끌어갔다. 한두에 머물다 사라지는 타구단 감독들의 운명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16년을 해태 타이거즈와 함께하고 있다. 1991년 5월 21일 빙그레전. 천승의 절반인 500승을 바로 이 경기에서 이뤄냈다. 그대로 밀어쳤습니다. 2루수 잡았습니다. 1루에 아웃됐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우리 우승이죠. 작년에 우리가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500승보다도 뭐 어떻게든 간에 올해 막 우리가 해태 타이거스 우승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글스. 500승을 이루고도 그저 한국 시리즈 우승만을 얘기했던 김 감독은 기어이 91년 한국 시리즈도 우승을 해내고 만다. 대타 임성우 스트라우 경기 끝났습니다. 한국 시리즈의 탈권은 해태 타이거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상 최악의 전력이라는 평가 속에 98년 시즌이 시작됐고 김응용 감독은 어렵사리 천승에 도달했다. 자, 김응용 감독 천승 현장으로 잠시 가볼까요? 장성호가 포문을 먼저 열었죠.
1회에서 주승원 선수가 김은경 감독 마음에 쏙 드는 한 점짜리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2회 말인데요. 한 점 앞서 있는 해태 최혜식 선수가 나와서 다시 안타를 치면서 아주 출발이 좋았어요, 그날. 네. 2타점 2루까지요? 네. 3대 0. 3점째. 이병석이 선발로 나왔을 때 분위기 아주 잘 던졌어요. 예. 뭔가 되겠다 하는 그 초반 네. 분위기인데, 초반. 뒤져 있는 삼성이 4회 초에서 이제 반격을 가하는데 이순철 선수의 2타점 접시타로 한 점 추격을 하죠. 두 점 추격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김한수의 안타, 공점타가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오늘 좀 또 어렵지 않겠나라는 그런 분위기로 갔죠? 예, 신동주. 여기서 말로 홈런. 거포 신동주에게 말로 홈런을 얻어맞으면서 순식간에 예. 3대 0이 7대 3이 됐어요. 한 이닝에 투아웃 이후에 지금 7점을 준 거죠. 자, 4회 말에서 최혜식이 이제 반격포를 터뜨립니다. 추격에 일단 불을 당깁니다. 7대 4를 만들었죠. 문제 장성우가 나왔습니다. 예, 선지 없는 주인공. 자, 오늘 첫 타석 홈런. 아, 다시 또 두 점짜리 홈런. 이번에는 밀어서 신경에서 키를 남겼죠. 예. 뭐 노린 대로 들어와가지고 다행히도 좋은 타구가 나온 것 같아요. 특히 바람이 좀 제가 칠 때 바람이 홈런 바람이더라고요. 1회는 라이트 쪽으로 불고 2회는 레프트 쪽으로 이렇게 재수가 좀 좋았고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겸손하네요. 바람이 어떻게 불든 간에 잘 때리니까 넘어간 거죠. 바람을 잘 이용했죠. 자, 한 점 뒤진 상태인데요. 해태 5회 말에서 이호준이 좌중간 넘어가는 홈런을 다시 터뜨립니다. 상당히 큰 홈런이었어요. 두 점짜리 축포였죠. 네, 역전 홈런이었죠. 역전. 그래서 홈런이 참 많이 나왔죠. 3대 0에서 7대 3에서 8대 7까지 가고 이게 임창룡이 나와서 마무리를 했죠. 이날 경기 천승을 일군 히어로는 역시 장성호, 이호준 예. 이런 새끼 어랑이들이요. 그렇습니다. 천승보다도 제가 지금 이번에 또 한 것은 지금 해태 타이거스 이재건 조금 많이 좀 약해졌는데 그 사람은 누가 하든 간에 다시 옛날과 같은 그가 이끄는 무적 함대가 잠시 항로를 벗어나 있다. 그렇지만 천승훈 일권인 노련함이 이제 제대로 빛을 발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는 방금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